초콜릿의 광팬이시라면 좀 사다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콜릿은 단지 수십 년 내로 공룡처럼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초콜릿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고 건조해진 기후 조건으로 2050년이 되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는 온도, 강수량 및 습도가 1년 내내 비교적 일정한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위도 20도인 긴 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초콜릿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의 두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인데요. 바로 코트 디부아르와 가나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들이 카카오 생산에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현재 마스라는 회사와 협력하여 코코아 나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 과학자들은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하여 카카오 유전자를 조작하여 카카오 나무가 현재 위도에서도 더 높은 기온하에서 시들거나 썩지 않도록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초콜릿이 없는 인생이라뇨, 상상조차 할 수 없죠.